자, 이승훈 선수가 정강이 부상으로 여덟 바늘을 꿰매고 10일 만에 아시안 게임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. 이게 가능합니까? 그러니까 처음에 다쳤을 때는 찢어진 곳만 아픈 게 아니고 막 다리 전체가 울리고 맞아. 아프더라고요. 돋고. 네, 많이 부어 있고.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못 나갈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짐 다 싸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는데 한 이틀 누워 있다가 걸으니까 걸을만 한 거예요. 그래서 자전거도 좀 타봤더니 자전거도 돌릴만 하고 그럼 이 정도면 스케이트도 타볼 수 있겠다 해서. 아, 그러면 네. 괜찮으니까 다시 전화한 거예요? 다시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, 나 간다 그래, 간다 그래. 이런 거. 아시안 게임이. 비워놨던 거, 자리를 남겨놨던 거죠? 제 자리가 있었죠. 근데 이제 그리고 마침 그 다칠 때가 팀 추월 경기하다가 제가 넘어져서 찢어지게 됐던 거거든요. 그리고 그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. 왜냐하면 넘어지기 전까지 저희가 1등이었거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팀 추월이라도 아시안 게임에선 타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갔죠. 또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네. 아, 그러니까. 또 하나 스토리를 만들었네. 네. 이상한 선수도 지독한 관계공사를 앓을 때 신기록 세웠다고. 그 월드컵 때 얘긴데 제가 이미 캘거리에서 세계 신기록을 두 번이나 갈아치우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 대회를 준비해야 했어요. 근데 몸은 쉬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. 얼음판에 이제 뛰었더니 그러면 이번 한 번만 해보자. 아하. 그래서 또 다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고갈돼서 제가 열이 40도까지 그 딱 끝나고 확 풀리니까. 그럴 때 감기약을 먹으면 문제. 저희는 감기약을 못 먹으니까. 아, 도핑 때문에 걸리죠. 그래서 그냥 선출 몰랐어요 그거? 선출 말 줄 알았는데. 알고 있지. 골프 도핑 해봐야겠어. 알고 있지만 감기약 안 먹고 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가 얘기하는 거예요. 너무나 한약에 아 그래 콜레스테롤 성분이 있어. 아 옛날에 계속 콜레스테롤 된다. 스테로이드 성분이. 콜레스테롤 일부러 먹나? 일부러 콜레스테롤 일부러 고지혈증 만드는 거야? 자 진적도 있을 거란 말이죠. 이상호 선수는 어이없게 스케이트 끈 때문에 뭐 경기를 망친 적 있어요? 제가 계속 월드컵 시리즈에서 1등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. 근데 끈이 있긴 있네. 네, 그래서 제가 마지막 페어에서 이제 제 경기를 하면 되는데 전 한 3조 때 이제 링크장 들어가서 워밍업 하고 제 조에 임하거든요. 근데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1조에서 이제 끈을 묶고 있는데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. 근데 그럼 저는 10조인데 저도 몸을 좀 풀고서 가야 되는 건데 정확하게 보니까 4조, 5조가 끝나고 있고 6조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선생님 스케이트화에서 끈을 빼셔서 저한테 주셨어요. 그래서 어떻게든 맸는데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게 느낌이 확 달라진 거예요. 그걸. 야, 그걸 이제 섬세하니까 느끼는 거야. 네.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적당한 강도가 있어요. 네. 끈을 뭐 이렇게 스페어로 이렇게 좀 갖고 다니잖아요. 스페어로 그때 제가 밑에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안 돼서 그래서 그때 막 야등하고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약간 느슨해졌다라는 걸 딱 느껴요. 끈 종류도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. 무슨 어떤 종류가 있어요? 뭐 왁싱이 돼 있는 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진짜 끈이 어떻게 끊어지지? 끊어져요. 그러니까 달아서 너무 세게 묶고 그러니까 달다 보니